흰색 바디의 로즈우드가 가장 이뻤을 때가 있었습니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흰색 바디의 로즈우드 지판이다. 이러면 그냥 가장 예쁜 기타. 네. 아, 이렇게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전형적인 그런 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그 조합이었는데 이게 뭐 오랜만에 보니까 또 되게 반갑네요. 네, 반갑고 너무 그러니까 준수하죠. 맞아요. 좀 네, 뭐 렐릭 중에서도 좀 그 곱게 늙은 예.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주 준수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뭔가 약간 그 하얀 정장 네. 입은 멋진 노신사 같은 네. 느낌의 네,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칼라고요. 19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렐릭입니다. 이제 점입가경 시리즈에 저희가 이번에 가 다음 시간에 경 할 건데 되게 웃긴 거는 이번 시간에 우구는 되게 정말 멋지게 에이징된 노신사 같은 느낌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거의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 같은 노숙자 정말 폭력적인 그런 랠릭에 와 진짜 이 로리 갤러거가 아이고 형님 하면서 울고 갈 정도의 네 그런 헤비 랠릭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헤비 랠릭인데 얘도 사실 헤비 랠릭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얘가 갔어요. 그냥 뭐 약간 그냥 헤비급이다 그럼 쟤는 거의 무제한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그런 헤비 랠릭입니다. 자 오늘은 가격이 6,200,000원 저 가격은 흉폭하군요. 가격 흉폭하죠. 네 시리얼 넘버 CZ539113 네. 네, 모델 정가가 800이에요. 네 정가가 816만 1,000원이네요 자 요거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Made in USA이고요 98.5cm 전장 3.58kg의 무게 두께는 43+2mm, 79mm 12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뭐 두툼한 편, 굉장히 심한 건 아니고요. 네, 지난 시간에 심했죠. 네, 81이었죠. 네, 투피스 엘더에 라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리프트 손 메이플 63 스트레스 C쉐입 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9mm 두께로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입니다.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6105 네로우 톨프렛이 네. 박혀 있어요. 그리고 픽업은 커스텀샵의 핸드마운드 세트인데 이게 FET56가 들어가 있어서 사운드가 조금 뜨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4개 50스 넥스트랩 픽업 그리고 미들에는 50스 RWRP 리버스 마운딩 리버스 폴래리티 그 다음에 브릿지 픽업에는 역시 50스가 들어가 있어요. 네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는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랩 렐릭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브릿지가 썩었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헤비 렐릭이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너무 막 과한 느낌의 헤비 렐릭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색이 남아있는 부분이 네, 많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도장이 네. 갈라져 있는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 가뭄에 논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길게 갈라져 있어요. 저희가 뭐 리프트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랜만에 복습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그 플랫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이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네, 거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뒤틀림에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자르면 어떻게 하고 나온 게 이제 쿼터손이에요. 쿼터손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계처럼 자르는 거예요. 네, 시계처럼 시계 네. 이 시침처럼 이렇게 네. 자르는 건데 네. 자르다 보면 이 중간에 이제 그 못 쓰는 부분들이 네. 많죠. 좀. 그래서 나무의 뭐 활용 그 네. 뭔가 수율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고 네. 대신에 이 평행된 무늬를 이렇게 최대한 뭐 이렇게 해서 각 넥마다 그 뒤틀림이 없는 쭉쭉 뻗은 그런 느낌의 무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리프트 손은 이제 그 두 개를 절충한 방식. 쿼터 손의 그런 장점은 가져가되 수율은 늘리고자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걸 사각으로 쪼갠 네. 다음에 각 사각면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각 끝머리에 있는 애들은 약간 무늬가 살짝 휘어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쿼터 손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리프트 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쭉 뻗다가 이런 데서 이렇게 약간 휘어 있죠. 약간 휘죠. 여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리프트 손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쿼터 손은 거의 일직선으로 쭉쭉쭉 뻗어 있어요. 무늬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등고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플랫손. 자르다 보면 무늬는 되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그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등고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등고선은 절대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농담삼아 지도에 등고선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등고선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있는 그냥 플랫손입니다. 플랫손. 자 오늘 이렇게 플랫손 아닌 리프트손으로 리프트손. 만들어진 2019 타임머신 19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같이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쵸. 그냥 이제 좀 온도가 좀 뜨끈한 느낌이 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맵다라는 느낌하고 좀 거리가 그렇죠. 이게 브릿지 픽업이에요. 네. 그쵸. 이게 귀로 빡 이렇게 들어오는 그 느낌은 없어요. 없어요. 2단이고요. 대신에 무게감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팻해요. 중간 픽업을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한 건가? 뭔가 이게 도대체. 아 이거 좋다 이거. 네 마샬이고요. 이 뜨끈한 느낌 좋습니다. 네, 요새 계속 약간 매운맛 스트렛만 하다가 네. 이렇게 그냥 매운맛이 들어가 있지 않은 되게 뜨끈하고 두툼한 스트렛을 들으니까 이것도 뭔가 약간 육즙 흐르는 고기 먹는 거 같아요. 아, 그거 좋네요. 네. 그 평양냉면은 뭐 아무것도 넣어서 먹는 게 아니야 원래. 그냥 뭔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 팻이다 보니까 네. 약간 면 양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1, 2
아주 양이 넉넉하니 좋네요. 좋네요.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보기 전에 이게 이펙트 빨도 좋겠죠? 2단 좋다. 좋네요. 네. 620만 원 좋아야지 뭐. 시크나 사운드 11회 이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러게요. 반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Yes. 잘 들어봤습니다. 굿! 진짜 굿! 네,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운드. 오, 굿! 계속 요새 매운맛만 보다가 야, 오랜만에 그냥 뜨끈하고 예, 뭐 좀 재료가 많은, 양이 많은 든든한 그런 맛을 보니까 아주 야, 반갑고 좋네요. 색상도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색상이고요. 달콤하고 예. 네, 195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쿠앤크? 쿠앤크! 예. 쿠키 앤 크림! 예. 알겠습니다. 쿠앤크 딱 그러네요. 예. 달콤하고 푸짐하고 네. 그렇습니다. 푸짐하고 뜨끈한 스트렛 국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뜨수국. 네. 푸뜨수국. 푸짐하고 뜨끈한 스트렛 국밥. 네. 이건 뭐... 620만 원 가격이 비싸죠? 네. 팬도 지원금 아. 아 이런. 진짜, 아 이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자 어때? 아, 몇? 일어나야 되네요. 10.9. 안 일어나죠? 뭐 이거 저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네. 어 저기
500만 연장원 짜리... 후보가 아닌 애들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아, 좋다. 좋은 네.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19. 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 오그스트렛 그래도 되게 곱게 늙은 그런 스트렛을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뭔가 약간 험하게 방랑을 한 느낌의 그런 스트렛을 보시게 될 겁니다. 로리 갤러거가 한 수 접고 갈 오치의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643만 9천원 저미가격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강렬한 외관의 스트렛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